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배운 사이드 포인트 스텝, 컴팩트 사스의 타임 스텝, 이렇게 세 가지 동작 복습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로얄 댄스포츠 김송입니다. 오늘은 차차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잘출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동작에서는 두 발을 모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양 발에 발목과 무릎을 붙이고 양 발끝은 바깥쪽으로 토, 턴, 아웃한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해서, 왼발의 끝은 왼쪽을 바라보고, 오른발 끝은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 이렇게 발끝이 턴아웃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쉽게는 왼발이 11시, 오른발이 1시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서 계신 자리에서 양 발끝을 좌우로 열어서 11시, 1시 방향을 이룬 상태. 양 발끝이 턴아웃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의 볼 부분에서 균형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엉덩이 힙을 계속 움직이셔야 되는데요. 이 엉덩이 움직임은 차차차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발의 움직임에 따라 힙도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끊임없는 힙 무빙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팔을 느슨하게 늘어뜨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커플로 출 때는 양손을 홀드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혼자 출 때는 이 팔이 헐거워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발을 움직일 때이힙 무빙이 일어날 때 팔도 자유스럽게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라틴 댄서처럼 옷을 입어 보세요. 여성이라면 움직임이 많고 플로럴한 스커트나 드레스를 입고 또는 엉덩이 힙에 스카프를 두르면 바디의 신체 움직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은 움직임이 자유로운 상의에 하이웨스트 롱팬츠를 착용해서 다리의 길이를 강조한다면 라틴 댄스의 움직임을 잘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 댄스 슈즈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오늘 익혀볼 차차차 베이징 무브먼트 동작의 미리 보기 영상입니다. 저희는 오늘 좌우로 움직이는 베이징 무브먼트 외에도
왼쪽으로 90도씩 쿼터턴을 하면서 회전을 하는 사망돌기 동작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워볼 차차차의 기본 스텝, 네 번째 베이징 무브먼트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왼발을 앞으로 보내는 체크 동작을 해볼 텐데요. 왼발을 앞으로 보내기 전에 오른발에 가까이 끌어당겨서 발목을 스쳐서 왼발을 앞으로 체중 이동 하나. 자, 이때 뒷발에 뒤꿈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펴서 체중을 다시 뒷발로 보내주세요. 둘. 다시 한번 보면은요. 왼발 앞으로 체중을 앞발 하나. 체중을 뒷발로 옮기면서 양다리에 무릎을 폅니다. 둘. 하나. 둘. 하나. 둘. 왼발을 끌어당겨서 발목 스치면서 왼발 하나. 뒷발 체중 둘. 하나. 둘. 자, 체중이 앞발로 갔을 때는 뒤에 있는 발에 무릎이 앞다리 쪽으로 옮겨지면서 잠기는 느낌이 되는데요. 왼발 앞에 하나. 앞발에 있는 체중을 뒷발로 옮길 때 양다리에 무릎을 쭉 펴서 즈. 잘하셨어요. 다음은 사이드 샷세로 연결을 할 텐데요. 사이드 샷세 옆으로 3보 가기 전에 마찬가지로 발을 가운데로 끌어당겨서 발목을 스쳐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왼발 옆으로 벌리면서 하나. 자, 오른발을 끌어당겨서 닫아주세요. 둘. 자, 다시 한번 누르면서 왼발 벌려 셋. 여기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앞으로 2, 오른발 3, 왼발 옆으로 차, 오른발 차, and 차. 네, 이 동작은 2, 3, 차차차 이렇게 카운트를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 3, 차차, 차. 시작. 2, 3, 차차, 차. 그 상태에서 오른발을 뒤로 백체크를 해볼 텐데요. 오른발을 끌어당겨서 가운데 이동, 그리고 오른발을 뒤로 두면서 체중을 뒷발에 실어주세요. 2. 자, 체중이 뒷발에 확실하게 걸려 있는지 앞발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뒷발 체중이죠. 자, 다시 체중을 앞으로 3. 자, 그리고 오른발을 벌려서 사이드 샷세를 갈 텐데요. 가운데로 발을 이동하면서 발목을 스쳐서 시작.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오른발 뒤로 한번더 해볼게요. 시작. 자, 2, 3, 차차, 차. 왼발 앞에 옆으로 사이드 샷세, 오른발 뒤에 옆으로 사이드 샷세 연결해 볼게요. 시작, and 2, 3, 차차, 차, and 2, 3, 차차, 차.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2, 3, 차차, 차, and 2, 3, 차차, 차. 앞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앞으로 시작! 2. 앞발의 체중이 확실하게 실렸는지 체크하시고요. 자, 3. 체중이 뒷발. 자, 그리고 옆으로 왼발을 벌리면서 하나, 둘, 셋. 시작. And 2. 3. 차차. 차. 시작. 2. 3. 차차. 차. 오른발 뒤로 시작. 2. 3. 차차. 차. 조금 더 빠르게 네 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2. 3. 차차. 차. And 2. 3. 차차. 차. And 2. 3. 차차. 차. And 2. 3. 차차. 차. 뒷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 3. 차차. 차. And 2. 3. 차차. 차. And 2. 3. 차차. 차. And 2. 3. 차차. 차. 네, 이렇게 네 번 연속적으로 해볼게요. 자, 또 조금 더 빠르게. 시작. Check and side shot set. Back and side shot set. Board check and 차차. 1, 2, 3. 빠밤, 빰. 음악에 맞추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익혀본 스텝은 베이직 무브먼트 좌우로 움직여 보았고요. 이번에는 이 동작을 이용해서 좌측으로 90도씩 회전을 하면서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앞으로 2, 오른발 체중 3. 자, 옆으로 갔던 사이드 샷세 동작 있었죠? 한번 가볼까요? 시작. 사이드 샷세. 그렇죠. 자, 이것은 턴의 방향이 없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90도를 돌면서 사이드 샷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왼발 포드체크. 시작. 2, 3. 내가 지금 바라보고 서 있는 벽면에서 좌측으로 90도를 돌아서 그 다음 면을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왼쪽으로 돌아서 에. 좋아요. 새로운 벽면을 마주 봤습니다. 옆으로 사이드 샷세 시작. 차차 차.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왼발 앞으로 시작. 2, 3 돌아서 차차 차. 그리고 또 90도를 돌아서 사이드 샷세를 해볼 텐데요. 오른발 뒤로 발목을 스쳐서 and 2, 3. 자, 새로운 면. 왼쪽으로 90도를 돌며 아까 맨 처음 시작했던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이 됩니다. 아까 동작을 시작했던 방향과 반대로 뒤로 돌아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사이드 샷세 시작. 차차 차. 여기까지 두 번 연결해 볼게요.
왼발 앞으로 시작. 2, 3, 돌아서 차차 차. 오른발 2, 3, 차차 차. 자, 두 번을 반복했더니 처음 바라보던 면과 반대로 반바퀴를 돌게 되었죠. 90도와 90도 돌았기 때문에 180도 반바퀴가 되었고요. 두 번을 더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완전한 한 바퀴 360도 회전이 됩니다. 자, 그럼 마저 두 번 해볼게요. 왼발 앞으로 시작. 2, 3, 돌아서 차차 차. 오른발 뒤로 2, 3, 돌아서 차차 차. 네, 이렇게 90도씩 쿼터턴을 4번 연속으로 해서 사방돌기가 완성되었어요. 시작. 2, 3, 차차 차. 2, 3, 차차 차. 2, 3, 차차 차. 2, 3, 차차 차. 발동작만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2, 3, 차차 차. 오른발 2, 3, 차차 차. 왼발 2, 3, 차차 차. 오른발 2, 3, 차차 차. 시작. 2, 3, 차차 차. 2, 3, 차차 차. 2, 3, 차차 차. 2, 3, 차차 차. 이번에는 손을 편안하게 그리고 동작을 하기 용이하게 팔을 약간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어깨에 힘을 빼기 위해서 자유롭게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2, 3, 차차, 차. 2, 3, 차차, 차. 2, 3, 차차, 차. 2, 3, 차차, 차. 시작. 2, 3, 차차, 차. And 2, 3, 차차, 차. And 2, 3, 차차, 차. And 2, 3, 차차, 차. 시작. 2, 3, 차차, 차. 2, 3, 차차, 차. 왼발, and 옆으로. 오른발, and 차차, 차. 시작. 2, 3, 사이드 샷에 and 오른발, 3. 차차, 왼발 앞으로. 2, 3, 차차, 차. 오른발, 3. 차차, 차. 음악에 맞추어 사방돌기 동작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번 사이드 포인트 스텝, 2번 컴팩트 샷세, 3번 타임 스텝, 마지막으로 베이징 무브먼트까지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